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대망의 상견례 날이에요. 상견례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긴장되고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 상견례 날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브이로그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메이크업 정도만 찍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준비 빨리 하고 아빠랑 오빠 맞춤 정장도 하러 가야 돼요. 일단 후딱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올리브. 시크리티브 특성상 안에 그래픽이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돌아가요. 근데 이게 눈동자가 제일 선명해가지고 뭔가 대화하거나 이럴 때 눈동자가 좀 또렷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얘로 꼈고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베이지 톤으로 좀 청순하게 할 예정입니다. 속눈썹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9mm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짧은 거. 일단 기초를 해줬는데 오빠 집에도 블루백 앰플이랑 시카크림이랑 스킨푸드 앰플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썼어요. 오늘은 좀 탄탄하게 네오 쿠션을 쓰려고 했는데 최근에도 네오 파데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저는 이거 17N1 바닐라를 쓸 건데 원래는 제가 이걸 17C1을 써요. 제 피부톤에 맞는 게 N1이랑 C1인데 C1은 더 화사한 느낌이고 N1은 내 피부에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 파데가 살짝 이렇게 흐르는 제형인데 이게 그렇다고 되게 촉촉하진 않거든요. 입자가 엄청 고와서 내 피부에 엄청 얇게 밀착이 되면서 바로 약간 포송하게 픽싱이 돼요. 근데 이게 네오 쿠션이랑 되게 다른 게 네오 쿠션은 극강의 보송함이고 얘는 뭔가 내 피부 결을 그냥 메꿔주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 썼을 때 피부 표현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약간 상견례니까 화장이 너무 진한 것보다는 기본에 초점을 다 맞추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파데를 요 놈으로 골랐어요. 이렇게 이게 브러쉬로 이렇게 펴주기만 해도 결자국 안 남고 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 봐,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 마무리로 뭔가 더 좀 초밀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렇게 네오 쿠션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진짜 너무 예뻐, 피부가. 보이죠?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초를 발랐던 부분에 광이 좀 많이 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불필요한 광을 좀 잡아주는 느낌? 이 광 죽는 거 보세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광을 죽인다고 하면 피부가 엄청 매트해지는데 얘는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피부 이렇게 가까이 본다고 해도 굴욕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피부가 진짜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지금까지 제가 썼던 지속력이 좋은 파데들은 어쨌든 마무리감은 되게 뽀송한 느낌이었는데 피부 결 자체에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밀착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베네피트 컨실러 케이크리스 컨실러 넘버 2 컬러를 써줄 건데 얘는 약간 커버력이 되게 높은 편의 컨실러라서 엄청 소량만 손등에다가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손으로 최대한 얇게 이렇게 밀착시켜주면서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조금 더 공을 들이는 메이크업. 제가 여기에 놨던 트러블 요 흉을 뜯어가지고 잘 안 가려져서 이거 하는 동안에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얹어주고 기다릴게요. 얘를 살짝 펴주고 기다려야겠다. 이따가 이게 픽싱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이제 쉐이딩을 해줍시다. 코 쉐이딩부터 해줄 거예요. 왜냐면 턱 쉐이딩은 여기 컨실러 얹어놓은 것도 있고 약간 픽싱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헤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평소 입고 다니는 스타일 자체가 엄청 막 조신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 준비 진짜 막바지인데 나는 내 얼굴 관리는 하고 있고 청첩장도 이제 막 샘플 받아보기 시작했어요. 모바일 청첩장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아 근데 할 게 진짜 너무 많아. 진짜 결혼 먼저 한 사람들은 선배님이야, 선배님. 딱 결혼을 처음에 하자 얘기가 나오고 결혼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딱 먹었을 때는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게 뭔가 막바지로 다가오니까 할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할게. 결혼은 둘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둘만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뭔가 너무 다행이게도 이게 서로의 이런 좀 가치관이나 가족들 간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맞아서 다행인 거고, 결혼하기로 하고 주변 말들을 막 들어보니까 종교 문제랑 가치관 문제로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아, 그래서 진짜 결혼은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 브로우는 에뛰드 더 리얼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그레이 브라운을 사용해줄게요. 이거 브로우를 제가 써보니까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사선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원래 보통 브로우들 요즘 나오는 거는 발색이 엄청 진해서 살짝만 스쳐도 진하게 수검댕이처럼 돼가지고 안 예쁘게 그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컨투어를 해서 그려야 되고. 근데 얘는 내가 진하게 그려도 정말 연하게 그려져서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썼을 때 좀 부담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얇게 그려주겠습니다. 빗어가면서. 그리고 여기 컬러그램에 음영 창조 라이너 3호 70% 음영, 이게 붓펜인데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애교살도 그려주고. 엄청 연해요 이게. 이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눈썹은 약간 이런 촘촘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끝에 이런 음영 브라운 있죠? 진한 음영 브라운 요거를 살짝 묻혀준 다음에 눈썹을 전체적으로 좀 색을 입혀줄게. 뒤쪽부터. 이런 빈 공간들을 이렇게 메꿔줍니다. 본격적으로 이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인투 레이스. 요게 팔레트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요런 베이지 톤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보여드리지 않다가 이번에 뭔가 이 메이크업이 찰떡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요 가장 연한 베이지 요걸로 일단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꼼꼼하게. 이게 컬러감들이 다 너무 연하지 않아서 좀 조금만 얹어도 발색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눈에 약간 좀 유분감을 걷어내준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저는 보통 제일 처음 이 베이스 컬러를 깔 때는 톡톡 두드려가면서 발색을 하거든요. 확실히 그러면 좀 이게 착 잘 붙는 것 같아요. 눈 밑에도 약간 제가 베이지 빛을 쓴다고 했지만 눈에 조금 색조를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컬러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 한 겹으로 거의 끝낸다는 생각으로만 칠해줄게요. 쌍꺼풀 라인을 살짝 덮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이걸로 눈 밑에까지는 안 내려오게 이 언더 부분에 음영을 아주 깔끔하게 줍니다. 요 제일 진한 요 코코아 힙, 이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점막 부분부터 채워줄 거예요. 따로 좀 젤 라이너 이런 거 말고 그냥 이걸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끝. 그리고 얘로 눈을 이렇게 딱 뜬 상태에서 이 눈매가 일자로 떨어지는 요 느낌대로만 이렇게 요 느낌대로만
그리고 남은 양 있죠? 남은 양으로 애교살을 살살 조각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메이크 플레저라는 요 약간 쉬머한 펄을 써줄 거거든요. 요런 느낌? 요걸로 눈 위에 깔아주고 입체감 있어 보이게 요 페리페라 슈가 트윙클 듀오 아이스틱 쉬머링 단델리온 2호를 써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쪽이 컨실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컨실러 부분으로 눈 밑부분을 좀 밝혀주고 뒷부분에 있는 요 쉬머한 펄 그리고 요 더분에 요 속눈썹 요거를 가닥가닥 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속눈썹도 너무 촘촘히 안 붙일 거예요. 그냥 내 속눈썹이 정말 또렷해 보일 정도로만 오 깔끔해. 속눈썹은 요 정도로 해주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쪽도 제가 얼른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1호 블랙으로 약간 좀 이 결을 한 번 더 다시 잡아줄게요. 한올한올 올라가는 마스카라여가지고 속눈썹 붙이면서 이 VVVV 이게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그 겹쳐지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발라주면 좋아요. 루나 뮤티드 쉐이드 브러쉬 라이너 러스틱 브라운 약간 좀 진한 브라운 라이너로 요 속눈썹 사이사이 보면 이렇게 점점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티가 안 나게 메꿔줄게요. 에뛰드 듀이 블러셔 2호 나른한 뚱랑이 요거는 약간 요런 살구빛 블러셔거든요. 거의 티가 안 나는? 그래서 요걸로 이 광대 부분에 진짜 은은하게 이렇게만 해주고 그 다음에 글린트 밀키문 어 예뻐. 립은 제가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요 페리페라에 잉크 더 에어리벨벳 별빛이 내린다 23호 요걸로 입술 라인을 한번 요거를 한번 잡아줄게요. 얘는 픽싱이 엄청 빠르게 되는 편은 아니어서 다 발라두고 이렇게 립 외곽을 잡아도 괜찮더라고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누디 과몰입 이렇게 약간 좀 베이지 톤을 깔아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턱 쉐딩을 안 했으니까 턱 쉐딩은 끝! 저는 머리를 얼른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쪽머리 한 다음에 이렇게 애교 머리를 내려줬습니다. 약간 라운드 스퀘어 넥으로 된 원피스예요. 진짜 예쁘죠? 손톱이랑 깔맞춤. 그러면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